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를 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유철규 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TV는 지난 14일 공식 출범을 한 데 이어 21일이었죠. 제2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번에 그 첫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먼저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세종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에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어서 세종시가 출범 원안대로 행정수도로 완성되도록 전념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후반기 첫 번째 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연스럽게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지만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네. 국회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그 활발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 계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 시민의 염원으로 세종시 의원은 시민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니 당연히 지역에서 먼저 활동해야 하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어 세종시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세종시와 국회가 함께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활동으로는 크게 첫 번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두 번째 미전 행정기관 추가 이전, 세 번째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 세 가지 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경우 국회법 개정안을 홍성국 의원 및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상태로 세 가지 과제 중에 가장 많은 논의와 진전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및 지난 4.15 총선 여야 지역공약에 반영되었었고 2019년과 2020년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10억 원씩 편성된 데 이어 2021년 정부 예산안에도 설계비 10억 원이 추가 반영된 상태입니다. 또한 국회의장의 강력한 의지로 국회 사무처의 전담팀이 2020년 8월 5일자로 구성되어 국회 사무처 차원의 세종의사당 건립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로 국회법 개정과 연계하여 올해 안에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안이 확정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전 행정기관 추가 이전의 경우 여성가족부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올해 7월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상태로 연내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현재 이전을 검토 중인 23개 기관의 추가 이전 계획이 확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의 설치의 경우 세종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중 사생활권 반곡동에 법원 검찰청 부지가 이미 반영된 상태이며 법원 설치법, 행정소속법 개정안을 올해 6월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상태로 연내 관련 법안이 처리되어 내년부터는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설치 계획이 진척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우리 특위 활동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먼저 세종시법, 국회법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직결되는 법률 등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될 과제인 국회 세종의사당 등의 설치 촉구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아울러 시민단체, 의회, 시 집행부 및 타시도 의회와의 공조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출입 비자 간담회 및 각종 미디어 인터뷰 협조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식 출범에 이어 지난 2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셨다 들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수도 완성과 관련된 내용을 전반기 의회 활동과 집행부인 세종시청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며,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활동과 의회 차원에서 충청북도, 대전시, 공주시, 청주시 등 인근 도시 의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추진위원회 연계 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 그리고 홍보 활동을 위한 계획 등을 이번 위원회에서 활동 계획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의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 발전의 완성이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넘는 인구 구조 및 수도권 중심의 경제 집중화는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고루 행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하고 이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활동에 또 박차를 가하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행정수도 완성은 국회, 세종시청, 세종시 의회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한마음이 되어야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신다면 21대 국회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철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